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다. 여기저기 몸이 아파도 물행 가민 물힘으로 허여진다라고. 그런 것 같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는 말이다. 하지만 물에만 들민 아프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버린다. 몸은 깃털처럼 가볍고 마음은 갈매기처럼 날아다닐 것 같다. 정말 모를 일이다. 혹시 바당이 영양제인가? 아니면 의사선생님? 보약 같은 바당이 있어서 오늘이 즐겁다. 내일도 함께 할 거다. 제주의 동쪽에 자리한 어촌마을 김녕리. 에메랄드 빛깔 바다로 유명한 이 마을에서는 요즘 해녀들의 소라 작업이 한창입니다. 김녕바다의 질 좋고 풍성한 해조류를 먹고 자란 소라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 녀석들을 캐려고 해녀 어머니들은 아침 일찍부터 바다로 나갔습니다. 7시에 나간 내 저 혼세 오니까 4시간. 물건 많이 올 땐 기분 좋고 없을 때는 막 힘들어. 아이고 머리 무질 배 아저씨도 하고 해. 많이 했을 때는 아 이거 직업이다 해요. 네, 그렇게 좋아 맛이. 추운 겨울날도 물때가 되면 어김없이 해녀 어머니들은 바다로 나섭니다. 숨 한번 참고 열두 물길 바닷속을 잠수해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이들의 희망이자 의무였겠죠. 저녁이 되자 해녀 어머니들이 하나둘씩 어촌계 사무실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 들었던 피곤함도 잊은 채 다들 이야기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뭔가를 배우기 위해 다들 모였다는데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여기 계속... 왜들 보이셨는지. 물질허당 지쳐 쭈마는 와 그냥 한번 연필 치면 공부도 해보고 글도 써보고 해보젠 시 쓰고 막 해보젠 연습하는 중이오다. 세상에. 아니 오늘 바람도 차고 막 물도 차고 했었겠는데 아니 피곤하실 텐데 빨리 집에 가 쉬셔야죠 빨리. 아니요 나 계기도 공부하는 것도 얘 너무 정말 기쁘지. 왜냐하면은 나이가 이거 몇 살 입과게 그 나이에 그 공부하죠. 저 밭에 가져 또 무리들레 가져 그래도야 우리는 즐거워 맛이. 지난 7월부터 해녀 어머니들의 삶을 시로 써보고 동네 바다를 그려보는 수업이 진행됐는데요. 글쓰기에 앞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갈매기 머리를 돌린 거 보면 어느 바람이 불어 알 수게. 하늘머름부터 나서래. 마포름부터 저 갈매기만 봐도 정말 흐뭇하다. 그렇지. 오늘날 그건 느꼈다. 선생님은 조용히 경청합니다. 어머니들의 생생한 이야기는 좋은 글감이 되기 때문이죠. 이 해녀 삼촌들의 이 평생의 일생을 예. 이제 얘기를 오고 갔던 장면도 봤어요. 예, 예. 네. 그런 내용들이 조금 수업에 이렇게 살짝 녹아내려 있나요? 아, 제가 추구하는 그 목표 중에 하나가 해녀들의 삶을 이야기해보자. 비록 같은 동네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각각 개인의 삶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해보자. 그 이야기와 꺼내놓은 삶을 이렇게 시로 한번 표현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과정으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한창 이야기꽃을 피우고 이제는 자신들의 물질 인생을 글로 옮길 차례인데요. 다들 시인이 됐습니다. 정성껏 글을 써내려 가는데요. 가게 바당에 언니 불렁 사근에 물에 밥조망 머금 바당에 강 물에 들민 소라 생복 틈인 유황할망 고맙습니다. 해동 나 전복 터스다. 언니 하영해연 아니 난 오늘 소망 잃었으다. 사랑하는 김녕 바닷속 나는 이곳에서 낳고 자라서
해염도 배우고 물질도 배워서 김녕 해녀로 살아왔다. 어느덧 70 반평생 살아오면서 지난날 어릴 적에 보던 바닷속은 해초가 춤을 추고 돌과 적들은 연분농빛을 띄었는데 언젠부턴가 바닷속은 나처럼 하얀 백발이 되어 푸석푸석 적들은 골다공증이 걸렸는지 건들기만 해도 다 부서지고 치료법은 없을까? 빨갛게 색칠을 할까? 할 수만 있으면 안타까워서 우리 백발되는 머리는 염색하면 되건만은. 조금 전에 그 시, 예. 어떤 생각하시면서 만드신 거예요? 전에는 바다가 허옇게 막 변하지 않았는데 변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 정말 옛날 바다를 다시 찾을 길이 없을까 한 의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런 거 쓰라고 해도 못 써요. 어려워가지고. 이야 세상에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네. 여기 학교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 같이 공부하고 하시니까 예, 참 좋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생각도 안 했는데 저 선생님이 우리 말을 요만히 하면은 이만큼 칭찬을 하면서 비행기를 태워주니까 아이고 더 힘이 나가지고 예. 아, 오늘도 지쳐도 가야지 하는 생각에서 정말 너무 뿌듯해요. 이야기도 해주고 공부를 가르쳐주니까 너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써 정말 반갑습니다. 이리 오는 시간이 너무 짧아 큰 것 딸 마마심 집이 가졌으면 시간이 더 길게 공부 가르쳐 주시면 좋습니다. 김영미 해녀 어머니들처럼 자신들의 삶을 시로 옮기는 수업이 제주도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한자 한자 깨우치며 자신의 인생을 글과 그림으로 담아낸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오늘 어떤 일이 있길래 이렇게 이쁜 그림과 글들이 있나요? 제 2회 두 번째로 제주 문해교육 받은 학생들의 시화전을 하는 날입니다. 문해교육이요? 예. 잠깐 말이 좀 어려운데 문해교육이 어떤 교육이에요? 문은 글을 문, 해, 깨달을 해. 글을 깨달아서 이제 글을 읽고 쓰게 된 학생들이 그날을 기념해서 저희가 다 시를 쓰고 한 줄 쓰기를 해보자. 그리고 그 작품들을 저희가 그 전문가들 심사를 거쳐서 시상도 하고 또 낭독도 하고 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번 시화전에서는 제주 해녀 꿈바당학교 학생들의 단단하고 굴곡 있는 삶의 모습들을 한 편의 시를 통해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해녀 어머니들 모두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김영마을 해녀 회장님이 대표로 참석해 그동안 글쓰기 교육을 함께했던 경험담을 서로 나눴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이야기해 나갔습니다. 나는 책이라도 한 권 예, 엮을 수 있으다. 예, 나는 책이라도 한 권 엮을 수 있게끔 이 생활까지 살아와서 예, 나도 너무 나는 부러울 것도 없고 행복합니다. 굉장합니다. 예, 예. 앞으로 더욱더 많은 좋은 작품 우리 머릿속에서 마음껏 올라오시길 예, 바라겠고 예, 건강하세요. 예, 언니. 예,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물질하느라 평생 동안 글자를 익히지 못했던 해녀 어머니들. 제주 해녀 꿈바당 학교를 통해 더 많은 해녀 어르신들이 배움의 행복을 이어가고 마을마다 문해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봅니다.